It's my life. It's my 양파 반 개와 대파 한 대를 준비하세요. 양파의 꼭지를 따고 적당한 굵기로 잘라주세요. 대파도 무심한 듯 숭덩숭덩 잘라줍니다. 접시에 담아 준비할게요. 간장 소스에 들어갈 재료를 미리 세팅해 줄게요. 저는 물엿 대신 올리고당을 사용했어요. 잘라놓은 양파와 대파를 팬에 기름 없이 일단 구워줄게요. 저렇게 넓게 펼쳐주고 수분을 날리면서 구워주세요. 어느 정도 구워졌으면 저렇게 갈색빛이 돌 때까지 볶듯이 잘 구워주세요. 여기에 물 200ml, 간장 200ml, 건다시마 3장, 월계수잎 1장, 페퍼런치노 8알, 통마늘 5알, 계란 비린내를 잡아줄 레몬즙 1큰술, 소주 하나, 둘, 셋, 4큰술, 달콤한 맛을 더할 물엿 4큰술을 넣고 잘 섞어서 강불에서 끓이다가 팔팔 끓기 시작하면 중불에서 12분을 더 끓여주세요. 간장 소스를 끓이는 사이에 계란 노른자와 흰자를 분리할게요. 노른자가 터지지 않게 살살 볼에 옮겨 담아요. 저는 계란 크기가 작아서 10개를 사용했는데 대란과 특란은 8개를 사용하시면 돼요. 다 분리한 노른자는 냉장고에 보관해 주세요. 노른자를 분리하는 사이에 12분이 거의 다 되었네요. 팔팔 잘 끓었어요. 준비한 채반에 간장 소스를 그대로 다 쏟아 부어 주세요. 건더기를 수저로 꼭꼭 눌러 간장 소스를 짜내어 주세요. 완전히 식혀서 부어줘야 하므로 식을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게 중요 포인트예요. 식히는 사이에 계란 흰자로 저녁 반찬을 했어요. 저는 계란 흰자에 우유를 4스푼 넣고 각종 야채를 다져 넣고 소금 간을 하여 계란 흰자 마리를 뚝딱 했어요. 흰자가 너무 많으면 1분은 얼굴팩에 쓰고 1분은 머랭쿠키를 만들어도 되겠네요. 거품을 낸 흰자팩이 피지 제거에 아주 좋대요. 먹고 바르고 버릴 게 하나도 없네요. 맛있는 계란말이 완성입니다. 간장 소스가 완전히 식었네요. 준비한 계란 노른자에 부어줄게요. 노른자가 터지지 않게 살살 부어주세요. 소스를 숟가락으로 골고루 끼얹어 주시고 뚜껑을 잘 덮어서 냉장고에서 숙성해 줍니다. 냉장고에서 최소 5시간 숙성한 이후부터는 먹을 수 있어요. 약 3-4시간 후 냉장고에서 꺼내어 골고루 간이 배이라고 한 번씩 뒤집어 줬어요. 만든 지 6시간 만에 드디어 꺼내어 먹어봅니다. 저렇게 노른자 표면이 꾸덕꾸덕 쫀득쫀득하게 변했네요. 갓 지은 흰밥 위에 노른자 하나를 올리고 참기름을 솔솔 뿌려서 비벼 먹으면 그 맛이 일품이에요. 노른자를 톡 터트린 뒤 직접 담은 시원한 깍두기 하나를 올려서 한 입 먹으면 그 맛이 와우, 정말 맛있는데요. 밥도둑이 따로 없네요. 너무 맛있어서 하루 만에 울 아들이랑 다 먹어버렸네요. 남은 간장은 한 번 더 살짝 끓여서 식힌 다음 노른자를 넣어서 재활용해 드실 수 있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재료는 댓글창에 올려놓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